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오늘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의 여자 목사님, 여자 원장 이야기를 좀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하울링, 이거 하울링이 괜찮아요? 들을만 하십니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오늘 제가 이분이 사기친 수법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재순이라는 이분이 피해자예요. 이분이 아들이 병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간질 질환인데 수시로 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공짜는 없다.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분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치, 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래서 거액을 헌금을 했어요. 엄청나게 뭐 1억 가까운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들 생각,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칠 때 사기당하는 사람은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려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돈 내고 받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그거 다 거저 받은 거니까 너희는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돈을 요구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은혜의 대가를 왜 목사가 받느냐? 그걸 목사가 요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목사가 뭐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안수 기도해 주는데 10만원씩 받았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기도해 주는데 돈 받고 기도해 주나?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것도 또 자기가 직접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여집사를 부흥에 데리고 와서 10만원씩 내고 안수 받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 10만원 내고 안수 받겠다고 성도들이 줄을 섰어요. 이게 또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돈 받고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나 그 기도 받겠다고 돈 내고 줄 서는 사람이나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청년이 3만원밖에 없었어요. 3만원을 가지고 줄을 섰더니 10만원 채워갖고 와. 기도 안 해줬어.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뭐냐? 이게 대언의 은사냐? 사기치는 은사냐? 분별할 수 있죠. 결국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대요. 뭐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돈을 얼마를 받았냐? 사도들 병 고쳐주고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돈 받고 병 고쳐준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기도해주고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왜 돈 주고 사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돈벌이가 될 것 같거든요. 베드로한테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해달라. 베드로가 돈을 얼마 요구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돈벌 생각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악한 짓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돈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죠. 이건 도둑질입니다. 요즘 물건 살 때 웬만하면 다 인터넷에서 택배로 배송을 받죠. 택배비가 얼마냐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대충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부피가 좀 크면 6,000원도 받던데 대개는 3,000원 정도 하고 무료 배송도 있습니다. 무료 배송도 있어요. 저 택배 상자 속에 담긴 물건이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봤는데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제가 한 번은 100만원짜리 물건을 산 적도 있습니다. 택배비가 그것도 3,000원이더라고요. 이 속에 얼마짜리 물건이 들어있든지 간에 택배기사는 택배비만 받습니다. 그죠? 만약에 저 상자 속에 1,000만원짜리 비싼 물건이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택배기사는 1,000만원짜리 물건 배송해주고 얼마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택배기사는 그냥 택배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 속에 얼마짜리 물건이 담겼든지 택배기사는 택배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1,000만원짜리가 들었으니까 내가 한 절반, 500만원은 받아야 되겠어. 그런 택배기사 있으면 그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물건값은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다 값이 치러진 것이고 택배기사는 배송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배송하는 사람이 물건값에 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횡령이고 사기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 속에 1,000원짜리가 들었든 1,000만원짜리가 들어있든 택배비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대가를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죠. 그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들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수고하는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비유로 말하면 택배비와 같은 겁니다. 택배기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택배기사는 택배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속에 나타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그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 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 SBS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사기치는 수법을 제가 소개를 하면 피해자가 처음에 이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 방에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더래요. 그리고 온 방 안에 무슨 감사패, 상장 뭐 이런 게 즐비하더래. 정상적인 목사한테는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를 과시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성격이 좀 교만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혹은 보혜사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조금 사람들을 좀 크게 속여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요즘 문제가 되는 정명석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 교만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속이는 사기꾼이고 속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성령이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0명쯤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도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목사인지 아시죠? 이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에 자기가 완벽한 부활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이게 2005년도에요. 자기가 왜 부활체냐?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체래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속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옥중서신이래요. 원래 옥중서신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상한 목사가 말이죠. 자기가 감옥에서 끄적거린 걸 가지고 감옥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감히 옥중서신이라는 이런 말을 붙였어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저만큼 읽으셨습니까?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저보다 사역을 더 크게 하시나요? 목회와 부흥의 말입니다. 저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아시나요? 저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습니까? 저보다 목회자들을 더 많이 가르친 경험이 있나요? 저보다 주님을 사랑했나요? 저보다 동료들에게 더 많이 베풀었나요? 복음과 나라를 위해 감옥에 와본 적이 있나요? 저보다 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한기총 진경 대표회장님들에게 인정받나요? 저만큼 한국교회 동역자 목사님들의 지지를 받나요? 광화문의 애국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겠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늘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한 2003년도, 2005년도쯤에 이분이 한 말입니다. 손가락 다섯 개를 펴고
손가락 두 개를 펴고 두 개, 요거 다섯 개다.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 눈에 손가락이 두 개로 보여도 목사님이 다섯 개라 그러면 다섯 개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람의 정신을 다 빼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창피합니다. 짧은 치마 입고 교회에 오면 들춰보겠대. 앞자리에 가슴 파이널 입고 입은 여자가 아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말에 아멘하는 사람들 뭡니까? 이거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분별 못하고 아멘하고 열광하며 좋아할까요? 세뇌당해 있는 겁니다. 그 세뇌의 수법 중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2005년에 기독교 교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청교도 장사를 하는데 청교도 인터넷, 청교도 휴대폰, 청교도 신용카드, 청교도 자동차 보험, 온통 청교도가 돈벌이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년 전부터. 원래 청교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청교도는 깨끗하고 돈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청교도가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2005년 4월호 기독교 언론에 실린 사진입니다. 청교도 센터 짓겠다고 20년 전부터 난리를 쳤어요. 20년 지났는데 땅은 샀습니까? 땅도 안 샀죠. 여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데 속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제가 어떤 이상한 목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거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거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0만원 씩 받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짜 종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가짜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높이는지 낮추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종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상스러운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 선지자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악한 영이 들은 사람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똑바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면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되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